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약간 특집이에요. 왜냐면 두 분을 모셨거든요.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두기 선임연구원 또 이온주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는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부담드리는 건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현주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이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더 촉발돼서 더 그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마존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 이게 사실 예전에는 빅데이터 하면은 나의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 그 정도였는데 이제 투자로 옮겨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더라고요. 아, 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네.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 데이터를 거래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이런 시장이 아직 안 열려 있거든요. 그쵸. 근데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명화된 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사례들을 보고 네. 추천 종목을 좀 골라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아마존의 좀 빅데이터 활용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왼쪽 그림 보시면은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인터넷으로 뭐 배송 같은 거 시키면은 한 2일 만에 오는 거 그렇게 신기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좀 좁으니까. 다음날 와야지 약간. 아, 그렇죠. 저희 나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정말 넓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국은 아마존은 시키면 2일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달라졌죠? 가장 큰 게 빅데이터 분석 때문인 거고요. 그 왼쪽 그림 보시면은 아마존은 고객들의 정보를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이 고객이 언제 어떤 거를 주문할지까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해서 미리, 네, 미리 그쪽으로 이제 가져다 놓는 그렇죠. 거군요. 네, 미리 그 근처의 물류창고에 보내는데 네. 이 빅데이터로 분석한 게 갈수록 정교해져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하고 있는 고객들은 거의 네. 2일 만에 배송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너네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라는 건데 당연히 1등은 코스트, 그러니까 그쵸, 비용이 싼 데를 고르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배송기간이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쓰는 아마존은 빨리 배송하니까 계속 이게 점유율을 늘려가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앞서서 잠깐 이현주 연구원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많이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 뭘 검색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아, 갑자기 그쵸. 뭐 어디 쇼핑 탭에서 그게 막 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과연 뭔가 이거 네. 누군가 나의 정보를 그리고 전화 통화했을 때 무슨 뭐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막 떠요. 아, 그렇죠. 내가 도청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어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끔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걸 또 기업들은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관련된 시장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뭔가요? 아, 이게 네. 그 아마존은 워낙 좀 대표적인 사례다 보니까 아마존 외에 좀 작은 기업의 사례를 좀 가져온 거고요. 네. 그 클라우데라라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클라우데라? 싶어요. 클라우데라. 네, 클라우데라. 그 2008년쯤에 그 뭐 이제 다들 아는 구글, 뭐 애플 이런 IT 회사들에서 좀 기술자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설립한 회사거든요. 아. 근데 이 클라우데라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왼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까지 해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네. 같은데요. 그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마스터카드가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마스터카드는 항상 그 결제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들이 원래는 기존의 자기 데이터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해서 결제 사기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거래자들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업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도 더 이상 그 비용상 너무 데이터 분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마존한테 클라우드를 구독하고요. 그 클라우드 안에서 클라우데라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같은 비용 대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양이 5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결제 사기를 발라낼 수 있는 어떤 그 정교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스터카드는 이 점유율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빅데이터가 실질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정말 잘 이용하면 이런 우리도 편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나타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아마존을 봤으니까 아마존이 과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또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의 뭐 매출 잘 나오겠죠. 근데 여기 좀 약간 꺾인 건 뭐죠? 제가 왼쪽 그래프를 왜 가져왔냐면요. 네. 그 사실 단기적으로는 아마존이 코로나 관련된 어떤 비용들을 많이 지출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세지니까 당연히 아마존의 클라우드나 이런 온라인 쇼핑 사업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왜 안 좋냐면 이게 기업들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IT 인프라 투자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2분기 에비타 컨센서스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보시다시피 오히려 장기 매출 컨센서스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좋아지는 기업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아마존 투자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존이 싼 주식은 아니잖아요, 한 주당. 아, 그렇죠. 근데 실적이 워낙 빠르게 그쵸? 올라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다고? 저 한 주당 너무 비싼데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그 미래 성장성과 가치 대비해서는 싸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가 뭐 코로나19로 촉발된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그들 간의 싸움 때문에도 이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빅데이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국가일 때는 미국과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협력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다만 2010년 넘어가면서 제조업보다는 이제 첨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좀 대립적인 성향이 짙어진 거고 최근에 있었던 미중 갈등도 사실 이런 큰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첨단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 딥러닝 그리고 AI 등 이런 빅데이터 쪽에 많이 중점을 뒀고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국이 어쨌든 사회주의랑 시장경제라는 좀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중국 이제 국민들의 이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발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점에서 좀 국가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년도 8월에 처음으로 이를 국가적 산업으로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때부터 2016년 당시에는 3천억 위안에도 달하지 않았던 시장 규모인데 이게 내년이 되면은 거의 9천억 위안 좀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좀 거짓말 보태면 3배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로 이제 전망을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관련한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큰 주체들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정부는 뭔가 컨트롤이 더 쉬워지고 약간 그런 부분인데 자꾸 나의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주고 싶지 않아도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네. 이게 빅데이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그 효율성이 좋다 보니까 정보를 더욱더 취합하려고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언가 사업도 하고 정부의 정책도 펼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관련한 시장이 얼마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첫 시작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짚어드리면은 기업 면에서도 산업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BAT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사업 모델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게임 산업보다는 뭐 QQ나 위챗페이와 같은 이제 콘텐츠 매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 역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신유통 트렌드의 창시자로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광고 수익은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바이두 월렛이라든지 바이두 와이마이 이게 이제 배달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배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산업들을 많이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측면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거는 그 유통이랑 쇼핑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 고객들의 이런 소비를 예측을 함으로써요.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재고들 관리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 측면에서는 유통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고객의 소비 취향을 모두 분석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고객의 검색 패턴에 맞춰서 그렇게 좋아할 만한 광고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내보냄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마케팅 효과까지 더 높아지는 즉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제 유발시키는 그렇죠.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걸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제가 아주 자그마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상품을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지 장바구니에 넣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면서 재고를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큰 기업은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에 얼마나 양질의 정보들이 많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리바바는 이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좀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좋고 이런 부분 다 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국에서 신유통 트렌드 자체를 창시한 사람이 이제 알리바바 전 회장이 마윈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빅데이터 산업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죠? 이제, 입어보는 건가요? 네, 아니, 미쇼라고 패션 매장이 있는데 네. 이게 입은 게 아니고요. 얼굴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이게 키오스크 가가지고 네. 얼굴을 찍은 다음에 자기 체형 조절해서 상의, 하의 전부 다 이제 골라서 가상으로 피팅을 하는 거고요. 저 약간 주관적이라서 내 몸을 좀 더 날씬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면 이제 네. 산 후에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자기 체형도 조절할 수 있고 상의, 하의 다 입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입어보는 거 귀찮으니까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구매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인식 그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네. 뭐 아파트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매장에서도 이제 무인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인식으로 다 입출입이 가능하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가능하고 그걸 네.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가구 매장인데요. 네. 가구 매장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 이제 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가구가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사실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R을 통해서 이렇게 가상 배치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대부분 높여주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시장 내에서도 AR 빅데이터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 아마존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당일 배송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매장들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전략이 결국에 이제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빅데이터가 그 양국 G2 양국에서 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정치적으로 시작됐지만 그게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중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 기업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특히나 유통 쪽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지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글로벌 리서치 팀의 홍록기 선임연구원 이원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연금 대축제 이벤트 기간에 키움에서 연금 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